김치찌개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김치일 터. 너무 시지 않고 맛있게 잘 익은 김치가 손님들 사로잡은 1등 공식인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김치하고 똑같게, 그래서 우리 지금 김치 세 개째 청해서 먹고 있어요. 김치가 숙성이 아주 제대로 돼가지고 아주 튼하고 매콤한 게 좀 비염 있는 사람들도 확 깰 것 같아요. 저런 표현을. 이왕이면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도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 배추부터 다듬는데요. 완전 정복이네요. 신선한 배추는 네. 어떤 배추예요? 신선한 배추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 노랗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갓이 두껍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얇아, 아주 얇지도 않고 아주 두껍지도 않고 고소하고 맛있는 배추. 배추잎 사이사이에 굵은 소금을 뿌려서 절여주고요. 이렇게 세워둬야 골고루 절여진다고 합니다. 아, 세워둬야. 그런데 믹스해 가는 건 뭔가요? 뭐예요? 이거 무하고 양파를 같이 갈았거든요. 아. 이렇게 넣으면은 시원한 맛도 나고 또 김치가 익을 때 그 담백한 맛을 더해 주는 거예요. 쪽파와 채를 썬 무, 생강, 마늘, 까나리 액젓과 새우젓을 넣는데요. 까나리 둘하고 새우젓 1 이렇게 넣으면은 여름에는 빨리 익고 그렇게 해야 맛이 더 시원하고 오래 가요. 그다음 고춧가루와 미리 갈아둔 양파와 물을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김치소 만들기는 끝!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20, 30분 후에 해야 이게 고춧가루가 좀 양념도 먹고 예쁘게 색깔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버무릴 때 김치에 잘 발라지고 착착 달라붙어요. 기다려줘야 되겠네요. 이제 절인 배추잎 사이로 김치소를 꼼꼼하게 발라주면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가 완성됩니다. 익히기 아까워요. 네. 얼마나 숙성시켜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버물려서 저녁 때 넣으면은 한 5일 정도면은 충분하게 맛있고요. 겨울은 겨울에 한 이제 바깥 실온에서 하룻밤을 자고 해서 한 5일이나 6일 뭐 일주일 그 사이면은 맛이 아주 잘 들어요. 아주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 정도면. 김치 재료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배추, 소금, 쪽파, 채를 썬 무, 고춧가루, 새우젓, 까나리 액젓, 마늘, 생강, 찹쌀풀을 준비합니다. 소금을 배추잎 사이에 뿌려 절이고요. 만들어둔 김치소를 골고루 잘 발라주면 끝! 얼큰하고 개운한 꽁치김치찌개와 국민 메뉴 돼지고기 김치찌개까지 오늘도 한수 배웠습니다.